그러니까 우리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해줄 게 없다. 빅5에서 해줄 게 없으면 해줄 게 없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와요, 우리 병원은. 한 달, 두 달밖에 살기 어렵다고 하신 분이 1년을 살아있다 그러면 치료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유.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반가운 손님 나와주셨습니다. 저는 물론이고요. 네. 유동한TV의 많은 구독자분들이 애정하시는 두 분입니다. 네. 비타민C의 세계적인 권위자이신 반어박이 웰니스 클리닉의 이원재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우리 반어박이 성형외과의 단재상 대표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오늘 두 분 모시고 비타민C의 정말 중요한 말씀을 또 오늘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동안에 뭐 경국투여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드렸었고 네. 근데 오늘은 저희가 비타민C의 그 정맥주사에 대한 이야기 좀 드리려고 합니다. 박사님은 또 여기서는 이제 암환자들을 또 많이 보시잖아요. 그렇죠. 네. 뭐 네. 거의 대부분이 암환자죠. 네. 그럴 때는 이제 먹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주사를 또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이 우리 이동환 그 TV를 통해서 네. 그 우리 그 구독자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그 비타민C 정맥 주사는요, 네. 이미 학문적으로 네. 아주 잘 확립된 그 의학적 근거가 분명한 치료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건 뭐냐면 논문이에요, 논문. 네. 고농도의 비타민C는 암을 죽일 수 있다라는 근거가 확실하게 밝혀졌고, 그 뒤에 많은 분들이 그거를 뭐 막 확인을, 한 5년, 10년 확인을 해가지고, 리프로듀서블하다. 네, 다시 말해서 네, 네. 계속해서 우리가 네, 실험을 했더니 그 네. 똑같은 결과가 나오더라 해서 네. 학문적으로 정설이 된 거예요. 네. 2010년, 12년에 완전히 정착이 됐고 네, 네. 그 이론을 바탕으로 아이오와 메디컬 센터에서 2014년인가부터 실험을 시작했어요. 임상 실험을. 네. 그래가지고 2017년에 2016년에 투고를 해가지고 2017년에 캔서 셀이라는 세계 최고의 잡지에 논문이 실렸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비소세포성 폐암 30명과 네. 교모세포종 30명 환자를 15명씩 나눠서 네. 15명은 기존의 항암 치료 네. 항암 그러니까 항암 치료 플러스 뭐 방사선 치료 같은 거 알려진 네. 네. 그러니까 이미 임상, 하고 있던 거 예, 예, 임상적으로 알려진 그 항암 치료 방법을 다 쓰는 거 하고 네. 반은 15명씩은 그 치료 플러스 고농도의 비타민C 그러니까 정맥주사 네, 네. 정맥주사를 네. 한 실험을 아 그거는 정말 엄청난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공동 저자만 50명이야. 그래서 그게 어디에 실렸냐 캔서셀에 실렸어요. 캔서셀. 그러니까 저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치료가 바로 그런 치료예요. 네. 그러니까 2017년 캔서셀에 네. 캔서셀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캔서와 관련된 지금 세계에서 알려진 잡지 중에 넘버원 잡지입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응? 캔서 잡지로서는 세계 네. 최고의 잡지입니다. 임팩트북에서 38점 얼마 되는 그러니까 그 잡지에 그 실린 그것이 저는 하나의 과학적 확실한 근거로 저는 삼고 지금 우리 병원에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 과학적 근거가 없는 치료를 저는 결코 하지 않는다는 걸 우선 우리 구독자들에게 알려드리고 싶고 네.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아 그분들이 비타민C를 난 지금 뭐 9,000ml씩 뭐 12,000ml 먹고 있는데 그걸 멈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아, 그렇지 않고. 이게 먹는 거는 사실을 주로 면역 기능을 올려서 암이 퍼지거나 더 이상 확장되는 걸 막는 기능이 있는데 네. 그걸 어떻게 발휘하냐면요. 이게 네. 소화관에서 그런 면역 기능이 형성되는 거라는 걸 네. 아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위에서 위암을 막아주는 효과, 그다음에 대장으로 흡수 안 된 비타민C가 대장에 가서 그 수없이 많은 대장균들을 좋은 균으로 바꿔주면서 우리 몸 전체에 면역 반응을 올려준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 면역, 올라간 면역 반응으로 항암 면역 반응도 같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맥주사한 비타민C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이 매일매일 우리 소화관에서 이루어지는 그 이 면역 증강작용이기 때문에 비타민C 주사 맞는 분도 같이 먹어야 주사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효과이기 때문에 드시는 걸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걸 내가 우선 대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사 맞는다고 안 먹어도 되는 줄 아시면 안 되겠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비타민C 철저하게 드셔야 돼요. 식사 때마다 최소한도 2천, 2천, 2천씩 뭐 그거보다 더 드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지금은 네. 그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자기 사정에 맞춰서 그리고 자기가 암 환자이면
고농도의 비타민C를 가지고 정맥주사를 해야 되는데 그 과학적 근거는 더 이상 이제는 확실하네요. 이제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캔서셀이라는 잡지는 보통 잡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임상에서 병원에서 하는 항암치료와 비타민C 치료는 병행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저도 철저하게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 네. 병원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드릴 네. 질문 드릴 게 바로 뭐냐면 네. 항암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비타민C 치료만 받으려고 한다던가 항암을 안 받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저는 네. 절대 그런 걸 권하지 않습니다. 네, 네. 대학병원에서 종양내과 선생님들이 일궈놓은 그 항암의 툴들은요, 네. 절대 무시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저는 그걸 절대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네. 대단히 그 암을 죽이는 효과 최고입니다. 그런데 네. 이제 저는 아, 잘 뭐 모든 사람이 인정하듯이 그 항암제는 부작용이 심하잖아요. 그렇죠. 그 부작용 중에 제가 주목하는 거는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면역 기능이 너무 네.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네. 그분들도 그래서 그 할 때마다 뭘 검사해요? 네. 백혈구수를 네. 하잖아요. 네. 그래서 백혈구수가 떨어지면 못 합니다. 못하죠. 네. 그게 바로 반증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단순히 백혈구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아무튼 증식하는 세포는 모두 공격하잖아요. 네, 네, 머리카락 맞아요. 뭐 아무튼 소화상 소화기상피 뭐 호흡기상피 모두를 공격하기 때문에 진짜 그 부작용을 감당 예민한 분은요 감당을 못 하십니다. 머리도 빠지고 그러니까 저는 대학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하시면서 항암 치료를 돕기 위해서 비타민C라는 비타민C는요 항암 효과는 이미 증명됐잖아요. 네, 네, 네. 아시는 것처럼 비타민C는 손상된 조직을 회복시키는 데는 비타민C만 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고농도의 항암제에 의해서 온몸의 조직, 증식하는 상피세포 같은 증식하는 세포들 모두 손상을 받잖아요. 네. 그놈들 회복시키는 데 비타민C만 한 게 없어요. 네. 실제 제가 여기서 해보면요. 그냥 항암 치료를 받고 집에 가셔서 일주일 동안 고생하시는 분이요. 항암 치료하고 바로 저희 병원으로 오세요. 우리 환자들은요. 그래서 비타민 주사를 맞고 갑니다. 그렇게 하면 고생하는 기간이 2, 3일로 줄어듭니다. 그걸 본인들이 체험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알아서 저한테 옵니다. 지금까지 좀 벌써 몇 년째 계속 여기서 항암 환자들을 보시잖아요. 그러면서 비타민 C를 투여하셨는데 박사님은 여기서 어떤 스케줄로 어느 용량 정도 투여하시는지도 좀 잠깐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아니 뭐 네. 그거 뭐 어려울 게 뭐 있겠어요. 다 노출되어 있는 건데 에브리 아더 데이로 용량을 한 주, 그러니까 일주일에 세 번이죠. 그러니까 네, 네. 일주일에 세 번을 같은 용량으로 맞으면서 용량을 단계별로 올린다. 올려서 체중에 따라서는 한 120g, 130g까지 올리지만 아무튼 대략 100g 정도에서 고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중간에 이제 제가 종양 면역학을 전공했잖아요. 네, 네, 네. 종양 면역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저는 제 주장이 뭐냐면 사실 그 암 환자가 암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치료를 저는 목표로 합니다. 아, 네, 중요하죠. 무슨 얘기냐면 의사 선생님들이 완벽하게 치료한다고 저는 생각하지를 못해요. 네. 불가능해요. 그걸. 환자 몸이 이겨낼 수 있어요. 예, 네, 네. 자기 몸이 암세포 생, 그러니까 제가 종양면역학에서 밝혀낸 게 몸, 우리가 밝혀낸 게 뭐예요? 암세포는 매일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모든 맞아요. 장기에서. 네, 맞아요. 머리카락. 발톱, 손톱을 제외한 모든 조직에서 암이 생깁니다. Every day. 근데 그거를 사실 건강한 사람들은 우리 면역세포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런 항암 면역세포들이 압도적으로 제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암 환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아주 기가 막히게 알려진 그런 학문적 사실을 알면 그 상태를 만들어줘야 완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상태를 만들어줘야. 저는 우리 병원은 치료는 그 상태를 목표로 하는 치료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비타민C는 바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에서 하는 항암 치료를 도우면서 그 항암 치료에 의해서 손상된 면역세포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 예, 예. 그런데 비타민C의 단점은 그 치료 효과가 드라마틱하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크로닉하다는 거예요. 오래 가야 된다. 굉장히 서서히. 서서히. 그래서 오랜 기간 주사를 맞아야 되는 게 큰 단점이에요. 일주일에 세 번을 맞아야 되는 거하고 오랜 기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경제적으로 감당 못 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 또 네. 그것이 정맥 주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네. 주사 찔린다는 게 사실은 그게 그렇죠. 굉장히 스트레스거든요. 그게 참 극복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개 이제 우리 병원에 오시는 분들에게 킹오프트를 좀 하십시오라고 해서 킹오프트를 권해드리는데 거의 대부분이 킹오프트를 합니다. 비타민C 주사를 고용량으로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것을 막기 어려운 몸 상태가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 조금 그런 경우를 피하셔야 되나요? 네. 사실 뭐 비타민C 주사를 맞기 힘든 분들은 없어요. 네. 없는데 이제 비타민C 주사가 아시다시피 그게 마치 소금물처럼 네. 혈관에 삼투압을 확 올립니다. 그렇죠, 그렇죠. 삼투압을 확 올리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시작하는 농도가 30g이거든요. 30g. 적은 양이 아니거든요. 네, 엄청난 양. 아니, 우리가 먹는 게 네. 30g 먹는다면 사람들이 그냥 눈을 이렇게 뜨는 양인데 네. 그걸 주사로 하잖아요. 그게 네. 시작 농도예요, 네. 우리는. 그래서 100g까지 가면은 혈관에 미치는 그 삼투압, 엄청나게 소금을 들이기나 먹는 거하고 비슷한 네. 효과예요. 그러니까 그냥 혈압도 올라가고 막 심장이 갑자기 그냥 그리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서서히 비타민C를 맞지 않고 급하게 맞으면 막 토하고 막 머리 아프다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사 원칙만 잘 지키시면 사실은 문제가 없어요. 아, 네. 그 비타민C의 부작용이 아니고 주사의 부작용이에요. 주사. 주사기 많이 올리니까 네. 농도를. 네. 농도가 올라가니까. 네. 농도가 올라갈수록 혈액의 삼투압이 올라가면서 혈관, 혈액이 팽창이 돼요. 그러면요, 막, 심장이 우선 부담이 와요. 심장이 부담이 오니까 막 가슴이 답답해요. 그 막 토합니다. 아, 네. 근데 그냥 주사 맞으러 오시는 분들이 참 시간을 정해놓고 와요. 네. 몇 시에 약속이 있대, 언제까지 네.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막, 빨리 맞고. 그냥 막 주르륵 흘려놓는 거예요. 아,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그걸 칼처럼 하게, 천천히. 저는 돈 버는 게 목적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생각해 보세요. 주사 맞는 분이 빨리 맞고 갈수록 저는 돈을 많이 벌어요. 저는 환자한테 그렇게 네, 가릅니다. 네, 네. 하루 종일 써도 되니까 천천히 맞고 가십시오. 네. 그 용량이 올라가면 당연히 더 오래 맞아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치료를 해오시면서 기억에 남는 환자들이 많으실 텐데 그 중에서도 좀 이렇게 특별히 기억에 남는 환자분들이 계시다면 많죠. 네. 서울의 5대 병원에서 빅5라고 예, 빅5에서 네. 포기하시고 오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스피스 가시죠. 그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네. 이제는 뭐 길어야 두 달. 더 네. 이상 해줄 게 없습니다. 네, 한 달 안에. 네. 그러니까 우리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해줄 게 없다. 빅5에서 해줄 게 없으면 해줄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의학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와요. 우리 병원은. 네, 물론 그런 분들이 다 좋아하실 수 없어요. 그렇죠. 당연합니다. 근데 저는 정말 그 프로포션을 볼 때 꽤 많은 분들이 뭐 그분들이 뭐 완치가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아니 한 달 두 달밖에 살기 어렵다고 하신 분이 1년을 살아있다 그러면 치료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효과가 있는 거죠. 그것도 네. 1년을 살아있는데 내가 보기에 한두 달 안에 돌아가실 것 같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 폐암 환자가 막 숨을 헐떡거리고 그것도 대형 5대 빅5 중에서 한 병원에서 포기하고 환자가 이 폐에 4기 말. 근데 그분이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숨을 또 끓이지 않아요. 다시 좀 악화됐다가 다시 좋아지고 이런 과정을 거치지만 내가 보기에는 수개월 내에 돌아가실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진짜 많으시구나. 알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이렇게 박사님께서 암 환자분들의 도움 되실 만한 비타민C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잘 해주셔서 많은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네. 다음에 또 저희 찾아뵙고 또 좋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